작품 이해 관점 있죠. 시험에 잘 내는 편입니다. 우리가 시나 소설이나 작품을 이해하는데 관점이 크게 두 개가 있어. 외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 이렇게 두 관점이 있습니다. 이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박과대자야, 작품을 벗어나. 내자는 안내자죠. 작품 안에서만 평가해. 내재적 관점은 작품 안에서만 평가하는 거고요. 외재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따진 겁니다. 또는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를 따지고 또는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를 따진 겁니다. 즉, 작품을 이해하는데 누가 썼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썼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겠다. 누구를 독자를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겠다 라고 하는 게 외재적 관점이에요. 근데 오직 작품 안에서만 평가해요. 그러면 내재적 관점이에요. 작가의 생각이 작품에 얼마나 잘 표현이 돼 있나 라고 해서 표현론 그룹. 현실이 작품에 얼마나 다 반영이 돼 있나,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독자에게 작품이 얼마나 효용이 있냐, 효용론 그룹. 그러면 작품만 따진 것도 무슨 논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라 하면 절대론 그룹. 다음 중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라고 하면 외지적이냐 내지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한 문제. 그 다음에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기와 똑같은 걸 고르시오. 보기에서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시 내용하고 상관없이 어떤 관점이냐 맞추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 하겠죠? 화자라겠거든. 시를 쓴 사람은 작가고요. 시인이고요. 그러면 작가하고 화자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죠. 작가하고 화자는, 즉 시인과 화자는 전혀 다른 말이죠.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놈을 흘려오르다 있잖아. 거기서 말하는 사람 있죠. 말하는 사람은 여자야 남자야? 여자잖아. 근데 그 시를 쓴 사람은 이름이 뭐야? 김정식이거든. 본명이 김정식이다고. 김정식 시인은 이름이 너무 남성적이야. 근데 그 사람 다 여성적으로 썼거든. 이게 호가 흰달에서 서울이라고 해서 김서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작가하고 화자는 전혀 별도의 인물 아닌가? 그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이 시의 화자는 뭐를 나타낸다? 화자의 어떤 마음에 담겨있다? 라고 하면 표현론이니까 절대론이니까. 절대론이에요, 절대론. 작품만 평가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 화자는 뭘 말하고 있다? 화자의 심리는 어쨌다? 화자의 무엇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면 절대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나보기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놈 흘려오르다. 여기를 보면 많이 울 것 같다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논이야? 절대론,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님은 같습니다. 지금은 님자를 이렇게 쓰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은 나의 님은 같습니다. 존댓말을 썼고, 아, 님은 같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걸 봐서, 화자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인 것 같다. 여성인 화자가, 그건 무슨 논이야? 절대로. 떠나버린 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영탄 쪽으로 썼고, 감정을 직접 표현했다. 그런 거야? 내재 관점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시는 누가 썼냐? 한용운이란 아저씨가 썼다. 한용운이는 직업이 뭔지 알아요? 스님입니다. 스님이 무슨 떠나버린 님을 안타까워하겠냐?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님은 자기 곁에 없는 떠나버린 부처님이다 라고 해석하면 무슨 논이야? 표현논. 근데 에이, 그게 아니고 이거 일제시대에 썼다더라. 그럼 떠나버린 님은 빼앗긴 떠나버린 조국 아니겠냐? 라고 하면 무슨 논이야? 반영론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 떠나고 나니까 안타까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데, 나 엊그저께 여자하고 헤어졌는데 있을 때 잘해줄걸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건 뭐야? 효율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슨 관점인가 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화자만 나오면 뭐다? 내재적 관점입니다. 시인이나 소설가나 작가가 나와야 표현론, 내재적 관점입니다. 알겠죠?